동네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몰아붙여갖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 뒷산서 총질한 당해버렸냐. 그날부터 엄니는 형님밖에 몰랐어. 좋은 거, 만난 거, 귀한 거 있으면 다 형님 거였다. 나는 말이야 완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 하, 근데 어느 날 엄니가 어디서 카스테라 하나를 가지고 왔더라고. 아, 그걸 홀라당 형님한테 주문해? 나가 어린 나이에 그것이 얼마나 먹고 잡든지. 그 부시리기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형님을 요래보고 저래보고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는디 형님은 나하고 눈도 안 맞춰버려. 아, 그러면서 홀라당 다 먹어볼대. 나가 그때 형님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가 결심했지. 미친 듯이 돈 벌어갖고 나 무시한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나가 타이어 공장에 안 들어가 버렸냐. 안 입고 안 먹고 독사같이 일해가지고 나가 그 공장을 사버렸어. 응? 고등학교 나온 형은 공무원 됐는디 나는 사장만 됐냐. 그날로 차 사고 옷 사고 해갖고 형님이 엄니 있는데 내가 가버렸어. 응? 자 봐라, 당신들이 좋아해버리던 큰아들은 동사무소에서 등산이 미는데 나는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맨날 커피 마시고 카스테라 먹는다. 나 보라고? 나가 이런 사람이란께? 아따, 근데 딱 한 달 좋았다. 결고 나서 바로 사기를 당해버렸으니까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고 모아서 회사를 샀는데 아따 사장이 다른 놈이여. 참말로 쫄딱 망해버렸다니까. 엄사기도 맞아가지고 나가 구치소도 안 들어갔냐. 나가 그때 말이여 죽으려고 청산거리도 샀단께. 아,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구치소 가셨다는 얘기는 지가 처음 듣는데. 들어갈 뻔했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띄울라고. 야, 구치소에서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말이여 요리 패고 저리 패고 개처럼 살고 있는데 한날은 누구 아버지가 면회를 왔더라고. 그래요, 그때도 시방처럼 겁나게 더운 날이었어. 근데 말이여 내일쯤 구치소를 나올 줄 모르니까 나오면 형님하고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 하따, 나가 돈이 어디서 나가냐고, 나가 빚이 얼만 줄 아느냐고. 근데 말이여 형이 그 빚을 다 갚았더라고. 집도 팔고 연금도 빼고 친구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빚을 갚아더라니까. 그리고 나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냐?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나가 구치소에서 생 지랄병을 다 떨어버렸어. 나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맨날 말이여 성인 군자처럼 고가게 굴던 형님이 왜 그렇게 미운지. 아니 집 팔고 빚내서 내 빚 다 갚아줬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고마워. 응? 그냥 분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비참하더라니까. 나가 그래서 형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렸어. 응? 형이 나만 아냐고, 나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냐고, 이제 와서 멋담시 형들을 사느냐고. 하, 나가 완전히 미쳐본 거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형이 뭐라고 한 줄 아냐? 형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냐? 한참을 그냥 듣고 있던 형이 전동 넘어버리에
나도 포기 안 해.